전주 정원산업박람회가 성대한 막을 열고 시민 정원사들을 맞이했습니다. 사회째를 맞는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규모도 커졌는데요. 도심 속 나무 그늘을 즐길 수 있고 직접 꽃과 나무를 구입해 정원을 가꿔볼 수도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허연우 기자입니다. 숲속 오솔길을 그대로 떼어온 듯 우거진 상수리 나무들이 선선한 그늘을 드리우는 작은 정원. 틈이 벌어진 발판 아래 작은 공간은 떨어진 도토리를 작은 동물들과 나누려는 배려이기도 합니다. 만들어진 정원이지만 원래 있던 뭔가 숲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았어요. 그래서 여기 앉아서 쉬면서 책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. 전문 작가들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공모에 참여해 저마다의 의미와 색을 담아 만든 작은 공간들. 방문객들은 저마다 정원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나무 아래에서 그늘을 즐기며 도심 속 여유를 만끽합니다. 작은 공간에 꽃을 이리저리 배치해보던 아이와 엄마는 직접 흙을 파내고 식물을 심으며 함께 가족 꽃밭을 만들어보기도 합니다. 집에서는 못 키우는데 식물들을 여기서 키울 수 있어서 좋아요. 우리만의 정원이 생긴 기분입니다. 네. 올해로 사회째를 맞은 전주 정원산업박람회. 지난해보다 더 규모를 키워 이번에는 138개 조경 관련 업체가 박람회를 채웠습니다. 조경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직접 정원을 꾸며보고 싶어하는 시민들도 대거 몰리면서 부스마다 발길이 이어졌는데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들은 물론 정원 꾸미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재들도 함께 소개됐습니다. 삶의 질을 위해서 나만의 정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치유의 어떤 그 매개체로 식물들을 많이 가꾸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도 많이 보러. 얘는 얼마나 어떻게 생겼고 무슨 색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걸 기반으로 설계가 가능하잖아요. 그런 영감이나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죠. 어린이날에는 비눗방울과 아동극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된 박람회는 오는 6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.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.